출근할 때 입는 옷차림이 편하고 간편해진 건 이제 익숙한 모습인데요. 정장을 입는 일이 드문 일이 되면서 구두 업체 같은 관련 업계도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.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금융회사가 몰려있는 여의도의 점심시간. 거의 모두 티셔츠에 청바지, 운동화 등 편안한 차림입니다.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래도 정장에 구두를 신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치마에 블라우스 입고 단화 정도 신었던 것 같아요. 다 그냥 프리하게 바뀌어가지고. 요즘은 캐주얼하게 그냥 면바지나 청바지 같은 거 입고 결혼식 가는 거 빼고는 안 신어요. 1년에 한두 번? 재택근무로 손님이 급감했던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좀 회복되나 했지만 구두방은 더 위축됐습니다. 서울 시내 구두방은 815곳, 3년 전보다 100곳 넘게 줄었습니다. 여의도에서 34년간 자리를 지킨 이 구두방도 매일 4, 50켤레를 닦았는데 요즘엔 4, 5명 수준입니다. 그전엔 여자분들이 그 힐 구두 높은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구두 뒷굽을 많이 자주 갈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없습니다. 50% 이상 줄었습니다. 구두방이 사라지다 보니 틈새 수요를 겨냥해 구두를 직접 수거한 뒤 수선, 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앱도 등장했습니다. 정장 구두 업체도 작년부턴 캐주얼화가 매출을 앞질렀습니다. 지금 10분이 오신다고 보시면은 6분은 캐주얼을 좀 더 선호하고 계시고요.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거나 발이 더 편안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. 유연한 조직 문화를 위한 편한 오피스룩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